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랑 돌아온 마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우리 아빠가 그렇게 젊은 여자랑 그렇게 눈두덩이 시끄럽게 칠한 여자가. 애미야! 애미야, 애미야! 애미야! 어머니! 애미야! 어머니 또 왜 이러세요? 애미야,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본 게 맞았어. 응?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도라마, 도라마. 어? 묵감방 도라마야. 지금 내 코앞에서 내가 두 손을 똑바로 왔는데 금방방에 들어가서 팔자가 이렇게 끼고는 목걸이를 끼고 호호호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미야. 여보. 여보 왜 이래? 애미야. 정신 차려. 엄마. 조심. 언니. 그래. 당신 물이라도 좀 마셔, 응? 네, 좀 마셔. 너 괜찮아?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 응? 아니, 내가 이렇게 쇼크를 먹었는데, 어? 우리 애미는 오죽하겠어. 아주 그냥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사주고 우리 사둔 눈이 그냥 뺑 돌았어요. 아주 돌아엄마 쳐다보는 눈이 꿀이 뚝뚝 떨어져, 어? 요즘 애들 말로 뻑이 갔어요, 뻑이. 아이고, 그 돌아엄마 그 여시 같은 게 그냥 우리 사돈을 홀려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사돈을 제대로 홀렸어, 제대로. 그러게 내가 그 여자 처음부터 내가 찝찝하다고 했잖아. 아이고, 우리가 아주 꽃뱀을 들였다, 꽃뱀을. 어? 예. 여보. 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때문에 어르신을 꼬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빌려줬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요. 어? 그거는요, 저한테 따지실 일이 아니고요. 어르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어르신이 먼저 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냥 빌린 것뿐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인지 아닌지 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아니, 아무리 없이 살고 새빵살이 산다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돈 그거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노인네 등쳐먹는 그런 이상한 여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일단 알겠어요. 근데 왜 여기 나와 있어? 아니, 지금 도준이 얘 손잡고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도준이하고 짜장면 같이 먹고 왔다. 할아버지가 짜장면이랑 탕수육도 사주시고 게임기도 사주셨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도 아닌데요. 아니, 아빠가 얘 짜장면을 왜 사주고 게임기를 왜 사줘요? 선영아. 아빠 저랑 얘기 좀 하세요. 할아버지, 아줌마가 화나신 것 같아요.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정말 아빠가 그 여자한테 3천만 원을 빌려주신 게 맞다고요? 그래. 아니, 왜요? 아니, 그 여자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줘요? 안 되겠어요. 저 지금 당장 가서 그 여자한테 그 돈 다시 받아올 거예요. 갈 거 없어. 그 돈 내가 그냥 줬다. 뭐라고요? 그냥 줬다고요? 예, 현철아, 지금 사돈 어르신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주셨다는 것 같은데요. 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을? 어머, 우리 사돈 어르신 정신 나갔어. 어? 혹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야? 엄마, 좀 진짜. 왜들 그러세요? 야. 아니, 아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줬다고요? 그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돌아엄마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돌아엄마한테 뭐라 할 거 없어. 아니 그러니까 왜요?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그 돈을 주냐고요? 대체 왜요? 대체 그 여자가 뭐라고요? 내가 그러고 싶었다. 내가 주고 싶었어. 그 여자 힘든 게 보기 싫어서. 아빠? 아빠 혹시 그 여자? 그래. 내가 그 여자 좋아한다. 그래서 줬어. 아빠. 여보세요. 어르신이랑 얘기 안 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랑 얘기했어요. 그 돈 우리 아버지가 돌아엄마한테 그냥 빌려준 거 맞다고요. 그거 보세요.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엄마 많이 좋아하세요. 그동안 우리 아버지 혼자 외롭게 오래 사셨는데 돌아엄마만 괜찮다면 우리 아버지랑 만나는 거 허락할 생각이에요. 뭐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도 서로 좋아하면. 에?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엄마가 우리 아버지 목도리도 떠주고 밖에서 따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아, 이거 보세요. 미치셨어요? 데이트라뇨. 그냥 술 한 잔 같이 마신 거. 그리고 영화표 두 장이 생겨서 같이 영화 보러 간 거 그뿐이에요. 아, 그리고 목도리는 그건 돈도 빌려주시고 해서 그냥 고마워서 해드린 거고요. 그게 다예요. 그럼 돌아엄마는 우리 아버지한테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요? 뭔가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말이 뭐 다 하는 줄 아세요? 당신 같은 뭐 그런 할아버지랑 뭐 그러고 싶겠어요? 네? 엄마, 아빠. 어, 할아버지. 어, 마침 잘 오셨어요. 할아버지, 내가 언제 할아버지한테 좋아한다고 한 적 있어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할아버지, 내가 팩장 낀 거예요. 그거 할아버지 부축해 드리려고 그냥 잡아드린 거지. 그걸 뭐 할아버지 좋아한다고 그거 착각하신 거예요? 와, 진짜. 할아버지 노망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인데요? 그리고 할아버지 그 돈이요. 그 돈도 저랑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빌려주신 거예요? 와, 진짜. 할아버지, 내가 그 돈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갚을게요. 내가 이 몸을 팔아서라도 갚을게요. 와, 진짜. 아니 어디서 뭐 저런 냄새 나는 늙은이를 어떻게 떠넘기려고 이래요? 아, 이 여자가 진짜 말이 못 따가는 자 이거. 아버지!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좀 기다려! 아빠! 아빠 정신 차려봐! 빨리 이거 불러! 빨리!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선영아. 아빠,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우리 딸 선영아, 고맙다. 왜 그런 말 해? 아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선영아, 아빠 말 잘 들어라. 선영아, 아빠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무런 원망도 없어. 그러니 그 여자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 돈 받지 마라. 아빠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빠. 아빠 좀만 참아. 이제 병원에 다 왔어. 아빠 좀만 있으면 병원이야. 아빠 괜찮을 거야. 우리 딸. 내 딸. 선영아. 그동안 고마웠다. 아빠. 아빠. 아빠 안 돼. 아빠. 아빠. 아빠 이러지 마. 아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빚쟁이 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엄마, 엄마, 잠깐, 잠깐 나가 둘게. 알았지? 나가 둘게.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김준섭 환자분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셨다고요. 장례식장으로 가보세요. 아니, 말, 하는 말도 안 돼. 어머, 나 어떡해. 어머,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 나 이제 어떡해, 어떡해. 오빠, 상소에서 상의할 게 좀 있다고. 어, 그래. 우리 할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거 맞아? 아까까지 살아계셨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할아버지 어디 가신 건데? 그래, 대충아. 할아버지 안 돌아가셨어. 다시 가서 확인을 봐야겠다. 언니! 언니, 여보! 여보, 여보, 우리 아빠 안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신 것 같아! 애매해. 여보, 진정해. 진정해. 그러지 마.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어! 안 죽었어! 우리 아빠 죽어! 우리 아빠 절대 안 죽어! 우리 아빠 그럴 리가 없다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유, 우리 사주 어르신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유, 세상 법 없이도 사실 우리
싫어. 내일 할아버지가 바둑 가르쳐준다고 했단 말이야. 어우 나 미쳐 진짜. 박소라 뭐해 짐 싸라고. 노준아 빨리 옷 입어. 빨리 입어. 싫어. 나 안 갈래.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난 여기가 좋단 말이야. 어우 진짜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너까지 왜 속을 써. 너 왜 왜 속을 써. 너 왜. 그래 그럼 너 혼자 여기서 살아. 엄마 혼자 갈 테니까 너 여기서 혼자 살라고.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엄마들 안녕히 이럴 새끼. 알았어 엄마. 집 살게요. 도심이 때리지 마. 어우 정말 오지 마. 왜 집 살았어. 빨리 집부터 집. 집 빨리 입어. 엄마,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갈래. 내일 할아버지랑 바둑하기로 약속했는데. 할아버지 안 계셔. 인사는 나중에 드리면 돼. 얼른 가. 엄마,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인사 드렸어. 이 집에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 얼른 가. 가! 김 기사, 잠깐만. 야. 마리야, 공마리. 잡혔다. 야, 아빠가 너 이거 타지 말랬잖아. 위험하다고. 헬멧도 안 쓰고 이게 뭐야. 그럼 헬멧 쓸 테니까 타게 해줘. 안 돼. 얼른 집으로 들어가. 응? 진짜, 이거 애들 다 탄단 말이야. 왜 나만 못 타게? 마리야, 아빠 말 들어. 어? 알았어. 우리 아빠 딸바보라서 늘 과민반응이신데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 우리 딸 얼른 들어가. 응? 아빠는 엄마랑 상가집 다녀올게. 알았지? 자, 가자. 알았다고요. 아니, 저. 자, 자, 들어가. 들어가. 그만 다녀올게. 선영 씨 아들이 잘생겼네. 네, 잘 컸어요. 난 우리 마리가 있으니까 열 아들 안 보고 우리 마리가 일당팽이지 뭐. 여보세요? 예, 이모. 마리가요?
마리가 왜요? 넌 어째 지금 뭐 하품이 나오냐? 왜? 하품도 못해. 엄마, 말이 진짜 많이 다쳤나 봐. 무슨 수술을 이렇게 오래 해? 말이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주둥이 어쩌면 좋으냐. 입 좀 다물어라. 마리는요? 임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마리는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그 사고 외상이 너무 커서 그 공장님. 네. 저 좀 잠깐 보시죠. 예. 어이구. 하긴 했는데 뭐가 안 좋다는 거야? 왜 우리 앞에서 말을 못하고 저래? 아니요, 우리 말이 괜찮을 겨. 우리 말이 괜찮을 겨. 우리 말이 괜찮을 겨. 이런 일 안 시킨다고 약속했잖아.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살아. 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 그래, 하기 싫으면 우리 다 같이 한강물에 빠져서 죽자. 가. 엄마. 죽어. 엄마, 엄마 아니야. 엄마. 아빠지. 아빠 맞네. 아빠 지금 여기서 뭐해? 아빠 유튜브 보고. 아빠 지금 이게 다 뭐냐고. 아빠 망가지는 거 했잖아. 우리 돌아가 캐스트.
학생이 됐다고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오, 예, 예. 엄마, 나 정말 합격한 거 맞아? 어, 됐어. 네가 돌아야 됐어. 50부작 주말 연속곡 주인공 딸이라니. 네 출연료면 우리 작은 집 하나 구할 수 있어. 정말 잘했어. 잘했어.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집도 사주고 오빠랑 도신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그니까 엄마 앞으로 울지 마. 고맙다 돌아야, 고마워. 우리 이제 살았다. 살았어. 살았다. 대충이 오빠도 나 오디션 합격한 거 알면 좋아하겠지? 아줌마 안녕하세요. 너 여기 어디라고 와? 네가 여기 왜 왔니? 대충이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제가 오디션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알려주려고. 예! 우리 대충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나 니네 식구 꼴도 보기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 얼씬할 수도 마. 나 니네 식구랑 아주 이가 갈려. 가, 어서 얼른 가. 다시는 오지도 마. 죄송해요, 아줌마. 가, 얼른. 가, 얼른 가라고. 온 직업이 저래? 방송국 피디들은 다 저러고 사나? 그래도 우리 아들은 잠 못 자도 뽀송뽀송. 하여간에 우리 언니 아들 상사병이 너무 깊어. 사랑이 깊으면 배신의 상처도 쓰라린 법. 아이고, 우리 대충. 아니, 우리 필승이는 절대 배신 안 하네요. 찢었다. 아씨, 개 이쁘다. 제가 써봐야지. 박대로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지? 연예인이죠.
성우 선배가는 직진 멜로에 들어가라고요? 저 이번 작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그 박도라를 딱 만나냐? 근데 쟤는 날 몰라보네. 박도라 돈 또 몰랐대요. 아니 돈만 밝힌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저 돈 엄청 밝혀요. 새로 들어오겠다는 메인 기사가 박도라 아니면 빠지네. 박도라 아니면 이거 엎어지게 생겼어. 제가 어떻게든 박도라 잡아오겠습니다. 기사님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아 도라야, 박도라 너 어딨냐? 박도라!